자, 세 번째 얘기는 중선 정리였지. 중선 정리를 일단 쓰면은, 중선 정리라는 거는,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중점을 딱 잡고, 여기서 이제, 이미지로는 이렇게 보라고 그랬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의 두 배와 같다. 이렇게 표시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의 두 배와 같다. 그래서 식을 쓰자면은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두 배의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과 같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중선 정리를 우리는 이제 심화 문제를 풀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줄게. 그러니까 언제 이제 쓴다 그랬냐면은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값을 구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 먼저. 자, 이런 문제 먼저 보면은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첫 번째.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이게 좋아. P를 A, A-E라고 놓고 집어넣어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을 하면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3의 제곱 플러스 A-1의 제곱 플러스 A-5의 제곱. 자,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다 전개해가지고 요건 2차 함수가 될 테니까 2차 함수의 최소값으로 문제를 풀면 되지. 그치? 자, 근데 내가 이제 제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상황을 내가 좀 작도를 해볼게요, 이 그림을. 상황을 좀 작도를 해주면 마이너스 1, 1이 어디 있을까? 여기쯤 있겠지? 자, 그리고 1, 3은 뭐 여기쯤 있겠지. y는 x-2는 뭐 이렇게 있겠지. 아이고. 이렇게 있겠지? 자, 그래서 P는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어. 그렇게,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봐.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삼각형이 딱 만들어지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잖아. 그러면 중선 정리를 활용할 수 있게 중점을 딱 잡아, 이렇게. 중점을 이렇게 딱 잡고 나면, 중선 정리를 이제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AP 제곱 플러스 BP 제곱은, 자, 두 배의 PM 제곱 더하기 AM 제곱, 요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선 정리를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원래는 지금 이 길이도 변하고 이 길이도 변합니다. 이거 제곱의 합에서. 근데 이 식을 내가 이렇게 바꿔치기를 했더니 얘가 안 변해. 왜냐면 자,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고 요 점의 좌표가 1,3이니까 중점의 좌표는 아이고 그림은 이상하긴 한데 중점의 좌표는 0,2가 되니까 자, 요 길이는 이제 얼마냐면은 루트 2죠. 그래서 요 길이가 이제 루트 2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걸 제곱하면은 AM의 제곱. 자, 요 값은 그냥 2가 돼버려. 그럼 누가 변해? PM이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변하는 게 누구냐면은 원래는 두 개가 변했는데 하나만 변하는 걸로 바뀌고 그럼 결국은 PM 제곱 얘가 이제 최소가 되면 되는데 얘를 바라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를 P에서 M까지의 거리라고 볼 수도 있고 M에서 P까지의 거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니네가 나중에 가면 헷갈려. 둘 중에 뭘로 해야 되는지. 근데 누구로 해야 되냐면은 요걸로 봐야 됩니다. 무조건 고정된 거에서 변하는 점까지의 거리를 관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그림이 지금 좀 잘못되긴 했으니까 다시 그려주면은 AB의 중점이 딱 여기에 있었고 0,2. 자, 여기가 중점이고 P가 이렇게 있을 거야. 자, 그러면 P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위로 움직여. 근데 내가 봐야 되는 건요 M에서 P까지 거리를 보면 돼. 자, 그럼 P가 이런 데 있으면 거리가 점점 멀어지지. 그럼 거리가 가장 짧아질 땐 언제일까? M에서부터 딱 수직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M에서 딱 수직인 여기가 이제 여기 X축 위에 있는 건 아니야. 여기가 점피의 위치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좌표를 어떻게 구하나요? 그래서 이런 게좀 이런 심화 개념이 양날의 검은 게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푸는 것보다 1번이 훨씬 편하거든? 왜냐면 여기서 이 점피의 위치를 잡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왜냐면 이 M에서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를 찾아야 돼. 직선에 내린. 그래서 수선의 발을 찾는 방법은 내가 아직 안 알려줬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선의 발의 작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푸는 게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점피의 좌표는 수선의 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를 일단 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수선의 발 구하는 거는 내가 나중에 알려준 다음에 그때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이해가 되잖아,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좀. 근데 특히 이럴 때는 그냥 외울 수가 있어, 봐봐. 만약에 이제 점피가 X축 위에 있다면, 그리고 Y축 위에 있을 때, 그리고 점피에 대한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그러니까 점피가 그냥, X,Y일 때, 요건 X,0일 때, 요거는 0,Y일 때. 자, 요때는 결론으로 외울 수가 있거든? 물론 지금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그냥 내가 A, B를 그냥 아무렇게나 잡을게, 이렇게. 그리고 1번. 점피가 만약에 X축 위에 있다, 그럴게. 그럼 봐봐. 중점을 딱 잡아. 중점을 딱 잡으면, 잘 봐봐. AP제곱 더하기 P제곱을 했을 때, BP제곱을 했을 때, 자, 얘는 이제 이렇게 바뀌지. 2에 AM제곱 더하기 MP제곱 이렇게 바뀌고, 자, 그러면은 어차피 얘는 고정된다 그랬지. 너는 고정이고, 너가 변해. 반대로. 너가 고정이고, 너가 변해. 그럼 이제 MP제곱. 이제 이게 최소가 되면 되는데, 얘는 관찰을 어떻게 하라고? 고정된 M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로 바라보라고. 야, 그럼 M에서 거리가 가장 최소가 될 때가 언제일까? 수직일 때 여기지. 그지? 그러면 봐봐. 여기에 좌표는, 중점의 좌표는 내가 A하고 B의 중점의 X좌표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점피가 X축 위에 있을 때 점피의 위치는 중점의, 선분 AB의 중점의 X좌표, 콤마 0, 이렇게 되는 거야. Y축 위에 있을 때 똑같아. 중점, 이때는 같은 논리로 0, 중점의 Y좌표,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냥 P가 아무 점이나 있을 때는 그냥 중점이 됩니다, 답이. 시너지에 보면 그 내용이 써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요거 때문이야. 지금 내가 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시험 기간에 되면은 좀 외워두는 게 좋고. 몇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요것만 가지고. 자, 요거는 선생님이, 봐봐. 이것도 니네 한번 풀어본 다음에 얘기해. 자, 블랙라벨 문제죠. 정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정삼각형 ABC가 있고, 한변 AC에서, 자, 여기 어디선가 P가 움직인대. 근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얘가 보이니까 뭘로 바꿀 수 있어? 얘를 중선 정리. BC의 중점을 딱 잡아서 이렇게 연결하면 중선 정리로 바꿔치기가 되지. 2의 PM제곱 더하기 BM제곱으로. 자, 근데 BM은 몇일까, 길이가? 요한 변의 길이가 4고, 여기는 2지. BM제곱, 요 친구는 4지. 그러면 이제 PM이 최소가 되면 되고, 얘는 관찰 어떻게 하라고? 고정된 M에서 P까지 거리로 보라고. 알았니? 자, 그러면 M이 어딨어? 여기서 여기 위로 움직이는 어떤 P까지의 거리. 요때일까, 요때일까, 언제일까? 당연히 여기서 딱 수직일 때, 요때지. 그러니까 M에서 이 P가 움직이는 요 선에 수선을 딱 내렸을 때. P가 여기 있을 때가 최소가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MP제곱을 이제 구할 수 있지. 왜? 요게 2잖아. 요 60도잖아. 요게 루트 3이지. 그럼 요 값은 3이지. 답은 요게 7이니까 2, 7에 14.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알겠니? 하나 더 해볼까? 중동고 알죠, 여러분? 중동고에서 냈던.
문제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 잘안 보이네. 중동고에서 냈던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풀어보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도 보면은 어차피 요거의 최소가 돼 있대. 이게 최소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점피의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걸 그려볼게. 요 정도는 상황이다. 한번 그려볼게. 마이너스 1콤마 1 여기쯤 있겠지? 3콤마 1은 딱 여기에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딱 여기 어딘가에 C가 있네. 자, 그리고 A, B의 중점이 딱 있네. 근데 보시면 요거 A, B의 중점을 구하면 얘하고 중점 X좌표 똑같아. 그러니까 요 선상에 지금 M이 있어 있다. 자, 이때 A, B 위에 어딘가에 P가 있대. 잘 봐야 돼. A, B 위에 어딘가에 이렇게 P가 있대. 이랬을 때 AP 제곱 더하기 PC 제곱이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바꿔치기 하려면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은 요 AC의 중점을 잡아야 되는 거지. 요거 M'이라고 할게. 요거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봐봐. 이거는 요렇게 딱 연결해서 안 돼. 요렇게 딱 연결을 해서 AP 제곱 더하기 PC 제곱은 PM 제곱 더하기 PM 프라임, AM 프라임의 제곱, 요거의 두 배와 같다. 자, 요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AM 프라임, 요거는 길이가, 요 길이가 필요할까? 요 길이가 안 필요해. 왜냐면은 언제 최소가 되는지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M 프라임 P의 제곱, 얘가 최소가 될때 점피를 찾으면 돼. 자, 얘는 언제, 어떻게 관찰하면 되냐면 M 프라임에서 P 사이의 거리로 관찰하면 돼. 언제야? 바로 보이지? 이제. 여기서 P까지의 수직일 때, P가 딱 여기 있을 때가 점피의 위치가 되는 거고, 자 이랬을 때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근데 이게 좀 정확하게 잘 봐봐. 요 M이 정확하게 어딨냐면 중점 있잖아요, 중점. 여기가 마이너스 1,1이고 여기가 이제 1,1 더하기 2루트 3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어요, 여기 정확하게. 그럼 여기서 딱 수선을 내렸을 때 P가 여기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봐봐. CPM의 넓이를 구하래. 문제가 요 넓이 구하라는 게 문제야. 요 넓이만 이제 구하면 돼. 근데 이 넓이 구하는 건 이제 껌이지, 껌. 왜? 야, 요 좌표 구할 수 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1이고 여기가 3,1이니까 요 중점이 1,1이고. 자, 여기는 지금 0,1인 거잖아. 그지?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은 몇이야? 이거 빼기 이거지. 2루트 3인 거야. 따라서 CPM의 넓이는 2 루트 3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루트 3이 된다. 자,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죠? 이걸 알아야 풀 수가 있겠죠. 8번 똑같은 걸 내놓았는데. 자, 여기까지.